김찬 씨 지부는 30일 강변공원에서 문고 회원 및 시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피서지 이동문고의 시작을 알리는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피서지 이동문고는 매년 여름 김천시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해왔으며 올해도 강변공원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8월 1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 천여 권을 무료로 대여하여 읽을 수 있으며 아파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독서 생활화 및 건전한 휴가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이프 커팅에 이어 새마을회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생명 살림 운동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함께 펼쳤습니다. 피서지 문고를 통해 조금이나마 시민들께 마음의 위안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시민께 봉사하여 받는 새마을 문구가 되도록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 공간에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수축이 돼서 계신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께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고 또 이 지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연연히 비서지 이동 문구를 이렇게 차려주시고 또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울고 싶어도 못 우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노래해 줄게.